새로 나온 BMW 3 시리즈인데요. 코드명이 G20이고 전 세대가 F30이었죠. 이번 거는 G20입니다. 그리고 3월 말에 이제 한국에 출시가 됐어요. 굉장히 3 시리즈 하면은 아이코닉한 모델입니다. 사실 자동차 세상에서 이렇게 아이코닉한 지위를 얻기는 쉽지 않아요. 뭐 골프라던가 뭐 벤츠 S클래스, 레인지로버 이런 모델들만이 얻을 수 있는 아이코닉한 이름을 얻은 차가 이 3 시리즈예요. 어떻게 보면 BMW가 최근에 굉장히 다사다난한 일을 겪고 부활의 신호탄으로 쏘아올린 모델이 바로 이 BMW의 근본이자 어떻게 보면 가장 스테디셀러 또 베스트셀러가 되는 3 시리즈 모델입니다. 과연 이 3 시리즈가 BMW 부활의 피닉스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오늘 시승하면서 그 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요새는 국산차들이 이 세그먼트를 많이 노리고 들어와요. 뭐 스팅어도 마찬가지고 제너시스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이 세그먼트의 시조세이자 사실은 왕자는 이 3 시리즈가 갖고 있거든요. 과연 이 3 시리즈가 올해도 모든 악재를 딛고 왕자를 지켜낼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BMW 3 시리즈 지금 G70 7세대 모델을 특징을 살펴보자면 이 그릴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. 굉장히 이제 크롬으로 사방을 둘러가지고 좀 강렬한 인상을 살렸어요. 좀 뚜렷해졌죠, 인상이. 여기가 이제 입체적으로 들어갔어요. 이것도 차이고 중간에 중간선 라인이 없어졌습니다. 이게 지금 있잖아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자료화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. 자료화면 이번 3 시리즈는 6세대와 얼핏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인상이 좀 더 뚜렷해졌어요. 7.6cm 길어지고 1.6cm 넓어지고 0.6cm 높아졌고요. 휠베이스가 4.1cm가 늘어나다 보니까 내부 공간도 여유가 생겼어요. 이쯤 되면 5 시리즈로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강남 소나타는 5 시리즈가 아니라 3 시리즈가 맞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게 전세대 3 시리즈의 내부예요. 계기판과 디스플레이가 끊겨 있죠. 센터 페시아도 정리가 좀 덜 돼 있고 사이드 브레이크 내부 공간 크기는 뭐 이렇습니다. 이번엔 7세대 뉴 3 시리즈입니다. M 패키지 스티치 들어가 있고요. 스티치. 센터 페시아가 깔끔하죠. 그리고 계기판과 디스플레이가 드디어 벤츠처럼 이어졌어요. 운전자 입장에서 시인성이 좋아진 거죠. 내부 공간 넓고 그렇다면 이 차 도로 위에서는 어떨까요? 이날 탑승한 모델은 330i 엑스드라이브 럭셔리 모델이에요. 무슨 뜻이냐? 디젤 가솔린 중 가솔린 엑스드라이브 들어갔으니까 4륜구동 기본 럭셔리 M패키지 중에서 럭셔리 트림인 거죠. 반자율 주행은 요새 신차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패키지에다가 뭐 보행자나 사물, 자전거 운행자까지 감지에 경고하는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. 어휴. 와. 대충 도로로 못 가겠다. 와. 대박. 아니, 도로가 거의 하나가 없어졌네. 도로가 막 왼쪽 갔다, 오른쪽 갔다. 오히려 지금 겨울 아니라고 청소도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? 네, 자철 작업도 안 돼. 네. 세상에. 갑자기 눈이 왔어요. 중미산 와인딩 내리막길에서 예정에 없던 스노우 드라이빙을 체험하게 됐습니다. 다행히 이날 행사에 일찍 간 덕분에 BMW의 4륜구동 시스템 X드라이브가 탑재된 모델을 배정받을 수 있었어요. 덕분에 무리 없이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. 3시리즈에는 BMW의 자세 제어 장치인 DSC 다이내믹 스테빌리티 컨트롤 기능도 있는데요.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.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깔쌈하죠. 크기도 크고 운전하면서 한눈 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자, 오래 기다리셨습니다. 드디어 후진 어시스턴트 기능입니다. 그러면 여기서 녹화를 시작합니다. 50m 정도를 한 다음에 이쯤에서 꼭 먼저 후진을 넣으신 다음에 후진 보조장치 출발.
오. 제. 그리고 이 속도 지금 후진으로 가는 속도도 그때 똑같, 왔을 때 속도랑 예, 가나 봐요. 아니 그러면 너무 근데 너무 위험하지 않나? 이거 너무 위험한데 좀 천천히 가야 돼. 오 잠깐만 좀. 오 좀. 뒤에 뭐 있으면은 멈춰는 주나? 주겠죠? 지금 이게 50m가 안 되니까 길 밖으로 지금 빠지고 있어요. 이제 멈춰야 될 것 같아. 그건 다 끝났어요. 지금 50m는 그. 아 오케이. 와 쓸만하네요. 괜찮네 진짜. 괜찮은 기능인데요? 그러게. 일단 이거는 G70이랑 경쟁자니까 솔직히 이거 좀 내부 약간 이렇게 나오기 전 모델은 G70이 훨씬 고급스러웠잖아요. 주행감은 낮다고 볼 수는 있지만 사실 인테리어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. 자 오늘의 결론, 우선 3시리즈는 왕좌를 지켰다. 다만 예전만큼 압도적은 아니다. 3시리즈는 여전히 모든 면에서 밸런스가 좋고 멋진 스포츠 세단이지만 경쟁자들이 많이 따라붙었다. 그러니 가격 할인이 필요할 것 같다. 가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. 제 점수는 3.8입니다. 저와 함께한 봄날 드라이브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 얼번TV 에디터 Y였습니다.